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내셔널쇼일이 뭔지 아세요? 천지 창조와 함께 시작된 내셔널쇼일은 프랑킨센스 내셔널쇼일입니다. 프랑킨센스 내셔널쇼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역사가 가장 오래된 이 프랑킨센스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했을 때도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지고 간 선물에도 바로 유향 프랑킨센스가 있었습니다. 프랑킨센스는 이때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 가져간 프랑킨센스는 이집트산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에도 굉장히 유명한 프랑킨센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특히 에티오피아, 뭐 소말리아, 케냐 쪽에서 자생하고 있는 나무의 흠집을 내서 수액이 나오면 굳어진 걸 가지고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된 그렇게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향기로운 예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레바논의 유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의 유향이 약효가 굉장히 뛰어났다. 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이집트의 향수 키피 아시죠? 키피의 원재료가 바로 이 프랑키센스예요. 물론 미라 만들 때도 미르와 함께 몰약이죠. 브랜딩해서 미라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키센스의 특이한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탑노트의 대초일 하면 레몬, 미들노트의 대초일 하면 제라늄, 버번. 근데 베이스노트의 대초일이 뭐냐면 프랑키센스가 대초일이에요. 베이스노트에는 꼭 있어야 되는 에센셜 오일 하면 바로 프랑키센스 입니다. 하지만 이 프랑키센스 에센셜 오일에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따라붙습니다. 리모네, 율랄루, 시트랄. 요세 가지 성분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입니다. 함유되어 있는 거죠. 세 가지의 이 구성 성분들도 약효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프랑킨센스 에센셜 향 궁금하시죠? 한번 맡아볼까요? 대부분 이 향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호불호가 좀 갈리더라고요. 어떤 분은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너무 싫어요 라고 하는데 이제 이 프랑킨센스의 특징이 우디 향기가 되게 강해요. 우디 향기와 함께 또약 냄새도 나고요. 그리고 흙 냄새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프랑킨센스에서 무슨 향을 맡냐면 약간 꽃향을 맡아요. 신기하죠? 사람마다 후각신경이 조금 다르니까요. 그래서 프랑키센스를 좋아하는 분들의 특징은 대부분 그 명상을 많이 하신 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이 향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로마테라피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아로마테라피를 하다 보면요, 이 신경계가 되게 건강해져요. 그래서 카오말 전문 블루와 프랑키센스 향기가 좋다, 좋아졌다라고 하면은 신경계가 많이 안정이 됐고 상담 능력이 생긴 분들이에요. 어떤 향을 맡아도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로마테라피를 자유롭게 할수 있으려면 카오말 전문 블루와 이 프랑키센스 향기가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 프랑키센스 향기가 좋아질 때까지 아로마 테라피를 하시면 여러분 성공하시는 겁니다. 프랑키센스 효능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는 암 환자들에게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연구한 논문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피부에 사용할 때는 저는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냐면 기미 피부에 써요. 왜냐면 이 프랑키센스를 브랜딩하게 되면 특히 프랑키센스로 에센스 뭐 크림을 만들어 쓰거나 또 얼굴 피부 매뉴얼 테크닉 할때 오일 만들어 쓰게 되면요. 피부가 맑아져요. 뽀얘해져요. 그래서 이 프랑키센스와 함께 브랜딩하면 좋은 에센셜 오일들이 기미 색소 피부에 함께 브랜딩해서 쓰면 좋은 에센셜 오일이 클라리 세이지, 패티그레인, 카오말 로만, 프랑키센스 네 가지를 브랜딩하시게 되면은 요네 가지로 뭐 토너, 에센스, 영양크림 만들어 쓰잖아요. 그러면 이 색소 침착이 굉장히 빨리 없어져요. 미백작용이 굉장히 뛰어나요. 쥐젖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목에 라벤사라와 함께 브랜딩하시게 되면 쥐젖이 떨어져요. 이렇게 달라붙어 있던 쥐젖이 면역 떨어지면 막 쥐젖이 올라오면서 되게 가렵잖아요. 그때 라벤사라와 함께 브랜딩한 걸그 가려운 곳에 원액을 바르시잖아요. 그러면 가라앉아요. 마인드에 사용할 때는 명상할 때꼭 필요하고요. 또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싶을 때도 꼭 필요한 곳이 프랑키센스입니다. 저는 이제 벤조임과 또뭐 프랑키센스, 유칼립투스 이런 거랑 브랜딩하게 되면 호흡이 되게 편안해져요. 가래가 끓을 때도 저는 히솝과 함께 브랜딩하거든요. 그때도 가래를 좀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역할을 하고 특히 천식이 있거나 또 기침 감기가 심할 때도 이 프랑키센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방전을 쓰실 때 아로마 테라피를 적용할 때 뭘 쓰면 좋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프랑키센스를 쓰시게 되면은 대부분 다 효과가 있어요. 어디에 적용하든. 다만 주의사항은 먹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에센셜을 추출하는 이 유향, 이 프랑키센스는 피부에 적용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이 향기가 궁금하고 프랑키센스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아랫부분에 댓글에 남겨주시면요. 세 분을 선택해서 프랑키센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프랑키센스 에센셜을 가지고 목이나 헤어라인 쪽에 나오는 가려운 지저들 막 올라올 때 있죠. 갑자기 살 빠지고 피곤하면 생기는 이 지저시 있을 때 바르면 좀 가라앉는 오일을 브랜딩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롤공병 10ml짜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라벤사라 에센셜 오일이에요. 저는 이 라벤사라 에센셜 오일을 지저시 막 올라오고 가렵고 막 따갑고 할 때 원액을 바르기도 해요. 이제 브랜딩을 하시게 되면 더 효과적이거든요. 수시로 그 에센스처럼 조금씩 발라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라벤사라를 먼저 브랜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ml 공병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에 25방울 브랜딩합니다. 25방울 브랜딩했습니다. 불가리아 라벤더입니다. 자, 라벤더 25방울 브랜딩합니다. 프랑키센스 이제 넣겠습니다. 프랑키센스 에센셜 오일 25방울 브랜딩합니다. 그리고 로즈오도 에센셜 오일입니다. 많이 넣으시면 따가울 수 있기 때문에 3방울만 브랜딩합니다. 자, 에센셜 오일이 지금 현재 한 2.5ml 정도 이렇게 브랜딩 됐습니다. 2.5ml 정도 에센셜 오일에 아르간 캐리 오일입니다. 아르간 캐리 오일은 보통 노화 피부나 건조한 주름진 피부에 가장 많이 쓰는 에센셜 오일이고 보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나머지 그 7.5ml를 아르간 오일로 채웁니다. 이 오일은 왜 롤 공병에다가 하게 됐냐면 가지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발라야 되거든요. 우리가 살이 빠지거나 또 스트레스가 너무 과하거나 피곤하시게 되면 지저시 막 올라오면 엄청 가려워요.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잠복하고 있다가 피곤하거나 면역 떨어지면 막 올라오거든요. 그때 엄청 가려울 때 손으로 긁게 돼요. 긁으시면 안 되잖아요. 이제 긁지 않고 이렇게 롤 공병에다가 브랜딩 하게 되면 가지고 다니면서 바를 수 있겠죠. 충분히 한 50번 정도 흔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쓸 때는 흔들지 않고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오일과 오일이 브랜딩 됐을 때는 처음에만 50번 정도 충분히 이렇게 잘 섞일 수 있도록 혼합하시고 사용할 때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50번 정도 혼합이 되면 스티커 한번 예쁘게 붙여볼게요. 갖고 다니시면서 쓰실 거니까 예쁘게 스티커도 붙였습니다. 쥐젓 에센스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바르시냐면 여기가 목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이렇게 바르고 나면 오일이 이렇게 묻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한번 문질러 주시면 돼요. 혹시 머리 밑에도 막 가려워서 올라오는 경우 오두두두 막 검버섯처럼 올라오는 경우 헤어라인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때도 바르시고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머리속도 막 가려우시면은 롤 공병으로 이렇게 바르면 이렇게 오일이 나와요. 이때 문질러 주시면 돼요. 문질러 주세요. 쥐젓에 사용하는 에센스 만들어 봤습니다. 요것은 사용하는 방법은 토너 바르고 요거 쥐젓 에센스 바르신 다음에 오일 에센스 한 번 더 발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림 더 바르시면 돼요. 화장한 위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화장하시지 않는 곳에 발라 주세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도움이 되셨으면 네, 좋아요 누르셨죠? 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하셨나요? 감사드려요. 공유 많이 많이 해주시고 궁금한 거 댓글에 질문 남겨놓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